대충 보면은 허재형 완전 구멍인데. 볼도 그걸로. 너때 그러니까 감독을 못한 거지. 너때 그러니까 감독을 못한 거지. 내가 구멍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제일 탄탄한데. 상대 팀도 잘 파악을 해야지. 제일 센 데는 잠깐 누르면 그냥 공격이 되냐? 상대 팀도 잘 파악을 해야지. 제일 센 데는 잠깐 누르면 그냥 공격이 되냐?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게. 풀주정 와서 풀까? 야. 아, 오셨네요. 검은 운동화 신고 나오면은 검은 거 신었다고 뭐라 그러고, 바지가 길면 핫바지 입었다고 뭐라 그러고. 왜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되냐? 뭐하는데? 전화 안 받죠. 전화 왔다. 이거 어떻게 해? 아하! 아이고. 이제 끝나야 애들이 다 일어나는데 자기가 계속 막 선수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지. 가만히 보면 저도 형 다 먹을 때까지 맨날 기다렸어요. 그럼 난 어렸을 때 안 먹겠냐고. 너는 그래도 네가 좀 좋은 시대에 나와서 불판을 넣지. 나는 돌 주소로 다녀. 어? 아니 너는 저 뭐 야 어휴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와. 역시 농구의 천재 허재였습니다. 그의 진가를 100% 발휘했습니다. 네, 허재 팬이었는데. 네, 허재. 8번의 시원주역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우, 제 우상이었는데. 그때 얼굴 되게 잘생기셨네요. 아이고. 딱 10살 차이 나는군요. 그러네. 딱 1년 만에 본 것 같아. 감독할 때 시즌 때 못 보고. 잘했어야지 잘리고 있어. 거기서 이거를 그냥 빼주시나요? 야 이거를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네. 뭘 몰라 인마. 지금 네가 나 감독에서 물러난 지가 몇 년 됐지? 어? 몇 년이요? 얼마 안 됐어요? 몇 개월 됐지? 저요? 3개월이요? 3개월? 별로 안 됐네. 딱 좋을 때냐? 딱 좋을 때야? 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형이 이거 장어 사줄 테니까. 네. 형이 산다고 그래도 메뉴 파는 좀 보여주셔야 돼. 너무 많이 시켜서 다 시킬 거 아니야 이거. 메뉴를 하나 더. 사준다고 그러고 메뉴 판을 주질 않아. 여기요. 일단 잠깐만. 아, 나. 아유 대화가 안 된다니까 이분하고는. 개깅이네 개깅이야. 어? 야, 풍청장어만 시켜. 네, 아니, 본 거예요, 형. 왜 두려운 거야? 여기 너무 많이 시킬까 봐. 장어를, 풍청장어를 좀 주세요. 바른 거 좀. 저 발라내고 250이야? 네, 살덩이만. 살덩이만. 네. 여기 장어 몇 마리 있어요? 여기 장어 몇 마리? 두 마리. 예. 자, 저 정도 질문은 가야 됩니다. 여기 장어 몇 마리 있어요? 와. 허재 씨 얼굴 진짜 리얼이다. 왜? 70마리 이상은 지금 준비돼요. 70마리? 네네. 다 먹어도 얘는 안 될 것 같은데, 70마리 다 먹어도. 그러면 여기 3인분 주시고요. 2인분 정도만 저기서 해주세요. 아, 2인분? 양이 줄으세요. 아, 참. 여기 이제 선수 시절에 보양식이었을 테니까. 간장새우. 간장새우. 네. 네. 간장새우까지 시킨 거야, 지금 얘가? 너 내가 소문 듣기로는 너 이게 이 머리 탈모더라고 오고 막 그랬대. 아. 네? 머리에 이렇게 머리가 빠지고 막 그랬대. 아니 머리숱이 저렇게 없으면서 나한테 탈모해. 남 같지 않으니까. 일단 5마리 굽죠. 자, 여러분 현지엽 씨 지금 56,000원에서 버거 먹고 온 거예요. 맞다. 네,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 죽겠다. 네가 SK로 입단했다가 LG에서 은퇴한 거지? 계속 맛을 계속 떨어뜨리려고 지금. 와, 저는 짜고 온 것 같아. 네. 작전이에요. 기분 좋게 농구 얘기 하지 마시고 형 맛있게. 아, 인마 농구 선수가 농구 얘기를 해야지. 그럼 뭔 얘기를 해? 밥 먹어 와갖고 꼭 농구 얘기를 장어 먹고 장어 농구, 얘기하고. 어? 아니 농구 얘기를 해야 돼. 새우 간장새우 얘기. 네가 LG에서 은퇴했지, 선수는. 진짜 어? 일방통행이야, 사람이. 어? 아, 벽이다 얘기하는 거야.
안 드세요? 어? 간장새우도 좀 드시고. 먹자. 네, 네. 아침 드셨어요? 아니, 안 먹었어. 네. 너만, 너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네. 못 먹었어. 아, 공복이. 많이 드세요. 맛있겠다. 몇 개, 몇 개? 자, 전쟁이에요. 껍질채 드세요? 아니, 아니요. 아, 사이즈. 아. 오늘 제가 형 첫 끼라 좀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와, 와, 패티 두 개든 햄버거 두 개나 먹었거든요. 무서워. 오, 코? 이 형 왜 이래? 다 장어니까. 뜨거우니까. 아, 시켜놓고. 어, 두 개. 더블버거로. 어, 머리. 아, 간은 또 새우머리로 맞추는 거. 이야. 아, 새우장 양념도 저걸 찍어야지. 야, 이거 찍었어야 돼. 어, 새우장으로 간하는 거. 기가 막히다. 꼬리. 3개, 3개, 3개. 와.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먹자. 와. 간장도 그렇게 많이 먹나, 와. 와. 아, 진짜. 표정, 이 표정 똑같아. 와. 귀엽다. 귀여워. 어릴 때 본 것 같아. 귀엽다. 역시 레전드는 다르네요. 네. 한 번 후배는 영원한 후배지 뭐. 귀엽지 뭐 늘. 내일 모레 50인데 귀엽다. 와, 현주 없이 젓가락은 절대로 쉬지 않는다. 맛있는데요? 어? 여기? 맞아. 감독하기 힘들지? 또! 아, 맛있다. 아니, 먹을만한 건가 보고. 감독하면서 방송은 하면 안 될 것 같아. 왜 병현이나 걔들 보면 좋아하더라? 방송 나오는 걸? 좋아하네. 형, 농구 10년 한 것보다 거기 한 달 나오고 인기가 더 좋대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방송을 나오는 걸 좋아하더라고. 형, 감독할 때 사람들이 다 싫어했는데 방송하니까 다 좋아하잖아. 공격하네요, 공격해. 저도 글쎄. 자. 천칠 날렸죠, 지금. 빡! 오, 예전 표정 나왔다, 홍재 씨. 야. 욕 나와, 안 나와? 욕 나와, 안 나와? 어? 야, 어머머머. 둘이 서로 바라보면서 하는 거 아니야? 야, 너무 웃기다. 야, 욕 나와, 안 나와? 어? 네. 어? 나갈 것 같아요. 쟤 소주 아니에요? 모르겠어. 무리 쳐가고 있어. 소주인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내가 농구 선수인지 아닌데. 근데 애들이 뭉찬을 봤나 봐. 와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축구를 못 하세요? 운동 선수한테. 용만이 형이랑 형도니까 형은 안 뛰는 게 훨씬 좀 나은 거라고. 아니야, 아니야. 이제는 베스트지, 베스트. 응? 수비 베스트. 대충 보면은 허재 형 완전 구멍인데. 너게 그러니까 감독을 못한 거지. 너게 그러니까 감독을 못한 거지. 내가 구멍을 생각하니까 내가 제일 탄탄한데 상대팀으로 잘 파악을 해야지 제일 센 데는 잠깐 누르면 그냥 공격이 되냐? 상대팀으로 잘 파악을 해야지 제일 센 데는 잠깐 누르면 그냥 공격이 되냐?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푹 주워가서 뛰어. 어제는 그런 소리 아직 들긴 거 아니야? 어제 거 오늘 거 다 섞여가지고 지금. 야! 야, 동야, 니 것만 보라고, 이 X야. 아. 오. 오. 무슨 소리야. 아, 이거죠. 이게 블락이야. 블락이야, 이게. 이게 블락이야. 너, 그러니까 감독을 못한 거지. 한 번도 못한 거지. 얼었어, 얼었어. 판 얼었어. 카메라가 있어서 그런지 세게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아. 원래 이렇게. 여과 없이 그냥 뱉는 스타일인데 제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순하게 얘기해줬던 것 같습니다. 야, 애들도 많이 먹어? 니네 애들도? 고마워합니다. 어? 니네 애들은 그 운동 좋아하냐, 농구? 좋아했었죠. 농구? 너 감독하고 있을 때 농구 경기 보냐, 아들이? 경기 지면 울어요. 경기 지면? 그럼 농구 안 시킬 거야? 모르겠어요.
농구하겠다는 얘기 안 해. 농구하겠다고 하는데 감독은 하지 말래요. 그게 무슨 말이야? 감독은 하지 말래요.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지. 경기 이기나 지나 마음 졸이면서 봐야 되는 게 너무 싫다. 아빠 스트레스 받는데. 그러니까 농구 감독은 하지 말아라. 효자네. 어? 네? 아버지 빨리 죽을까 봐. 그런 거 같아요. 아빠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저는 아빠랑 많이 놀 수가 있어서 좋죠. 지금은 좀 더 좋아요. 허재 씨는 아들들이 다 하고 있죠? 네. 우리. 지금 프로팀에 다시. 우리 애들은 막 어렸을 때 농구 보면 승패랑 상관없이 막 그렇게 농구를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내가 와이프랑 많이 싸웠잖아. 농구를 하고 싶다고 해야죠. 농구를 막 가르쳐주면 내가 거기서 막 뭐라고 그랬거든. 너무 뭘 농구를 그딴 식으로 하냐고. 농구도 못하는 놈이 막 이제 계속 그랬거든. 내가. 감독님처럼 똑같이. 일부러 안 시키려고. 안 시키려고. 대결사 호재 두 개의 레이업 슛으로 숨막히는 접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되게 많이 닮았네요, 허재 감독님이랑. 같이 프로 선수였고, 같은 방을 썼고, 감독 생활을 했고, 아들 두 명이 있고. 그러네. 너무 비슷한 점이 많네요. 그 성격이 좀 다르죠. 순하죠. 네, 순하고. 저 거칠고. 네, 순하고. 거칠고, 순하네.